Hva er servicenummer? Det heter sextelefon. Jeg skal betale selv. Sæk det sånn rett ut. Sextelefon! Sextelefon! Telefon! Telefon! Da er det sjukt at det ringer telefon! Norway의 아주 작은 마을. 이곳은 평온하다 못해 따분하기까지 느껴지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한창 사춘기인 주인공 알마. 그녀는 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죠. 알마? På kökene. Vad gör telefonen på golvet? 알마는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르. 이따금씩 알마는 그와의 야릇한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알마에게 아르투르는 파티에 갈 거냐고 묻게 됩니다. Ska du på festen? Ja. Kult. 알마에겐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잉그리드와 사라였고 이들은 자매였습니다. 잉그리드는 성인 남성을 시켜 맥주를 사오게 만들었고 이들은 파티에서 마실 맥주를 챙기게 됩니다. 사라 자매의 첫째이자 유일한 대학생인 마리아는 알마를 꾸미는 데 도와줬습니다. 마리아는 알마가 짝사랑 중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파티. 역시나 이들은 파티에 오게 되고 아르투르가 반갑게 인사하게 되죠. 하지만 잉그리드는 왠지 아르투르를 향한 알마의 눈빛이 마음에 걸리는 듯합니다. 알마는 맥주 한 병을 들고 밖을 나서게 되는데 아르투르도 그녀를 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그는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의 중요 부위를 알마의 허벅지에 찌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나쁘지만은 않았던 알마. 알마는 아까 그런 행동을 한 아르투르를 상상하며 손장난을 하고 파티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도 알마의 말을 믿지 않았고 아르투르도 발뺌하는 상황. 알마는 어떤 취급을 당하지 뻔해서 학교에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알마, 알마. 할로? Alle vet hva du sa. Ingen kommer til å prate med deg. 알마의 예상대로 그 소문은 퍼져 있었죠. 하지만 엄마에게 등 떠밀려 다시 학교로 어찌저찌 오게 된 알마. 알마는 수업 중 쪽지를 받게 됐는데요. 보셔. Är det någon som har varit borta i dig med? Söppelkassa och ägg. 쪽지로 뿐만 아니라 화장실 낙서로도 모두 알마를 놀리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아르투르에게 딱히 뭐라고 하진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녀만을 이상하게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Lika det så gott, Alma. Men det är liksom så vanskelig att få sagt hva jeg føler. Men från noen skal det bare være oss to. 하지만 이는 모두 알마의 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상황에 처한 알마에게 또 일이 터지게 되는데요. 그게 서비스 넘버. 나한테 텔레폰. 내가 부터 셜. 색다 손 렛트. 텔레폰. 색. 텔레폰. 텔레폰. 너네 죽다 뜻으로 텔레폰. 이런 알마 때문에 엄마는 괜히 이웃에게도 눈치가 보이게 됩니다. 애들 애가 말을 했다 라이는 놈. 사라는 왕따 주동자이자 언니인 잉그리드 때문에 알마에게 학교에서 말을 쉽게 못 붙이는 상황이었죠. 알마는 서비스 전화에 쓴 돈을 갚기 위해 알바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매우 따분했고 알마는 또다시 야릇한 상상에 빠지게 되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르투르에게까지 보이고만 알마. 그럼에도 알마는 복지를 들여다보며 성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Satans goddamn! Fan, ta den här butiken! Idiotisk greppig! Jävla telefon! Jag tror att du likar dig. Tror du? Ja, jag är nästan säker. 다음 날 마트 사장은 알마가 버린 잡지를 발견하게 되고 이 소식을 알마의 엄마에게 전하게 됩니다. 뭘 몰라? Du har husarrest, du kan gå på rummet ditt. Greit. 이 일을 계기로 외출 금지까지 받은 알마. 그리고 어느 날 알마의 엄마는 딸의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들. Hon vet det vid pula och det syns så äckelt. Jag kan se det på. Hon har garanterat hört mig. 어렸을 때 그토록 친했고 유일한 가족이었던 알마의 엄마이지만 현재 알마에게는 서비스 번호 남자 직원이 그녀를 더 잘 위로해 주는 듯합니다. 나이 ingen vill ha mig. Jo då. Det finns alltid någon där ute som dem syng, vet du. Men då är det bara en ting som funkar. Vad då? Sprit. Och jag har hört då många gånger. Jag skammar mig sån. 한바탕 과하게 취한 알마는 홧김에 아르투르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먼 거리를 혼자 걸어서 말이죠. Kom här då. Du var bort med min picka. Ja väl. Greit. Du må vara samman med mig. Trodde det betydde något? Det gjorde det inte. Sorry. 하지만 아르투르의 반응은 너무나 냉담했습니다. 결국 알마는 충동적으로 히치하이킹을 하고 오슬로로 향하게 되는데요. 알마의 엄마는 이를 알 리가 없었죠. So stay on. Hey. Come on. 드디어 그 따분한 동네에서 벗어난 알마. 그녀는 이런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Då ser Arthur mot söppelkassa kollega bläddra stå. Och då får Arthur dålig samvittighet. Men det är för sent. För det kommer aldrig tillbaka. 알마가 찾아간 곳은 바로 대학생 마리아의 자취방이었죠. Alma? Hej. Vad gör du här? Hej. Examen närmar sig och jag ligger bak på. Vi kan snackas ikväll, inte sant? Ja. 다음 날이 돼도 오지 않는 알마가 걱정된 엄마는 이웃에게 알마의 행방을 묻게 됩니다. 엄마보다 이웃이 알마의 마음을 더 잘 알았죠. Ja, omtrent klockan 8 igår så kom Alma ut på trappa. Ja, Alma har ju varit så mycket alene här nu i det siste. Du har väl hört vad som skedde på festen? 그리고 알마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고백하게 됩니다. Det är ingenting som är galet med dig, Alma. Drit i Arthur. 그렇게 마리아와 친구들 덕에 나쁘지만은 않은 가출을 하게 된 알마였죠. 그때 알마의 전화벨이 울리게 되고 Lille Rosin! Hon är här. 결국 언니들의 도움 덕에 알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엄마도 알마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알게 되고 학교에 오지 않은 알마를 걱정한 아르투르는 알마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사실 아르투르도 알마를 짝사랑하고 있었고 아르투르는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학교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현수막까지 걸게 됩니다. 하이 Är det här igen? Kan Arthur övernatta? Nej. 이 영화의 감독은 야니케 시스타드 야콥슨으로 여성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여성의 시각으로 10대 여학생이 갖는 성적 판타지를 표현한 영화죠. 이 영화에는 커다란 노출이나 육감적인 장면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적이고 수수한 장면들이 많고 영화가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는 발랄함까지 있는 오묘한 영화입니다. 방황의 시기를 겪는 사춘기 청소년들은 시대에 따라 저마다 다르지만 지루하고 답답한 일상에 대한 각자의 저항 방식이 있습니다.
즉 기성세대 또한 구체적인 방식은 다르지만 지금의 청소년들과 같이 방황과 혼돈을 겪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의 알마의 엄마가 그렇듯 현재의 기성세대는 단순히 지금의 청소년의 방황을 나쁜 것으로만 치부해버립니다. 미성년이 서비스 번호로 전화를 한다거나 포르노 잡지를 본다는 건 옳고 그름을 떠나 그저 나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인물인 알마, 사라, 잉그리드는 성인 남성에게 시켜 맥주를 챙기고 특히 알마는 서비스 번호에 전화하는 등의 모습이 나오지만 이 영화에서 비춰지는 이 인물들의 모습은 그저 나쁘거나 불량스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한적한 시골소녀 알마의 반항을 온순하고 평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단순히 교정만 해주면 웃고 넘길 수 있는 사소한 방황마저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사춘기 방황에 과민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연출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도 모두 겪은 사춘기인데 말이죠. 따라서 자신의 방황을 나쁜 것이라고만 몰아붙이다가 더 나아가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이 알마는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절대 파티에 있었던 일들을 곧이곧대로 엄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곧이곧대로 말했다간 분명 엄마마저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알마의 생각엔 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영화는 10대의 문화적, 신체적 혼동기를 기성세대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마가 성적 행위를 했다는 건 일탈 행위이기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알았으면 한다고 감독은 관객들에게 넌지시 말하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너무 밝히는 소녀 알마였습니다.